이 음식이 뭐냐면 일단 안성탕면을 하나 준비하고 스팸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요새 그 인터넷에 그 볶음밥 냉동 볶음밥 많잖아요. 소고기 볶음밥 한 봉지를 준비하셔서 일단 물을 500g이 아니라 한 넉넉 잡고 한 800g 정도 800cc 정도를 준비하셔서 물을 끓인 후 스프랑 같이 넣고 물을 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스팸을 썰어 놓고 물이 팔팔 끓으면 냉동볶음밥을 조금씩 조금씩 풀면서 끓여줍니다. 그 다음에 안성탕면을 한 3분의 2? 다 넣으면 안 되고 3분의 2 정도를 면을 분질어서 넣은 다음에 마지막에 3분 정도 끓여주시면 맛있는 걸쭉한 누룽지탕이 돼요.